야당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오늘 맹렬히 성토를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요,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요, 문재인 정권은 언론의 재갈을 물려 염구 집권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언론중재법 검수 완박을 이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시기 바랍니다. 저 윤석열은 이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는 여당에 의한 대한민국 국격과 언론 자유의 후퇴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친문 강성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류 보편의 상식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가볍게 패스하는 것은 망언일 따름입니다. 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가짜뉴스를 만든 세력이 바로 여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부터 책임져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여권 발 내지는 여권 지지자 발 가짜뉴스들이 지금껏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 있는 자세,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침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정권 말이 돼서 이제는 권력의 누수가 생기고 친인척 비리들이 터져나오고 언론과 나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는데 이제 와서야 이런 식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요, 25일 민주당이 이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 법안. 자, 그날 하기로 했던 토론회까지 연기하자면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25일 날 이 언론중재법 저질해서 본회의에서 막 의원님들을 이렇게 추천하시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하는 게 모양이 좀 어떨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었는데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뭐 당에서 결정하는 데서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정한 일정인데 그게 회의가 그렇게 잡혀버리니까 사실 그 부분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마 오늘 특히 회의가 있으니까 아마 논의해서 취지 담아서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연석 회의를 이 마련해서 언론 악법을 저지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우선 조금 먼저 그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토론회로 원래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후보들이 하는 비전 발표회,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프레젠테이션 하는 정도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이제 최재형 후보의 그 화면도 나왔습니다만은 같은 날 지금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강행 통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저희 13명에 달하는 야당 후보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본인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모양 자체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특히 야당 지지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너무 한가해 보일 수 있다.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현역 국회의원분들과 네. 우리 모든 대선 후보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저지하는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네. 하는 것이 그 제안의 취지입니다. 네. 자, 언론 노조 위원장도 오늘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주문했더니 벽돌이 날아온 격이다 라면서 악법을 저지하겠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요.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해외 기자들도 이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군요.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1926년에 창설된 국제기자연맹, 또 서울외신기자클럽 등이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인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제단체도 이렇게 성명을 낸다라는 거를 정부 여당은 좀 민감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 그리고 모레 국회 본회의까지 여당에서는 지금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여야의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